수구로 1 목적구를 밀어치기 위해서 1적구는 이쪽으로 1, 2, 3 이쪽으로 내려오게. 3시 쪽 3팁. 지금의 공은 붙어 있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, 요런 기울기로.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어떻게? 여기 있던 공이라고 하면은 이 공을 이렇게 좀 빼서, 네, 이렇게 좀 빼서 그런 기울기랑 비슷하게 좀 놔두고 이쪽으로 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? 네, 직접 맞을 수도 있고요. 지금 처음에 밀어치기 한 거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. 3시즌가요? 네. 네. 3시에 줍니다. 회전 많이 주시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. 역회전이나? 지금 역회전이 아니죠. 지금 정회전이죠. 정회전. 여기에서 맞고 이쪽으로 가니까. 네. 조금만 더 빼볼게요. 그런 방법으로 얘를 조금만 더 빼볼게요. 여기 붙어, 1접구가 붙어 있을 때, 좀 더 떨어졌을 때, 그 기울기랑 비슷한 조건이라면은,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, 어느 정도는.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. 이뻐요. 네? 이뻐요. 아, 난 갑자기 뭐라고 하셔가지고. 근데 두께는 네. 100%예요? 예? 아, 두께는 100%. 네, 맞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, 공을, 3시로 주고 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면, 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나마 좀 난데요. 예? 네? 화면 좀 봐보세요. 이 정도만 설명. 네. 예. 이렇게 쓰면 그래도 이 공을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이렇게 오게끔 하잖아요. 내가 이 공을 맞히니까. 근데 각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지금 보면 안 된다는 거지. 1접구를 크게 돌려서 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지. 그럼 어떻게 치셔? 가볍게 가서 맞을 정도만 이렇게 치시라는 거지. 이럴 때는. 야, 무조건 다 치시는 거, 아, 내가 연습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 공을 지금 잘 치게끔 연습을 한다. 그러면 괜찮은데, 그게 아니라면은 하지 마시라는 거. 그래서, 조금 더. 지금의 공도, 1접근을 크게 돌려서 이렇게 오게끔. 쉽진 않아요. 얘가 이쪽에 있으면 좀 쉬울 수는 있어요. 여기 맞고도 맞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. 근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. 네, 한번 해보시면은, 네.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. 100% 3시. 네, 지금 다 100% 쳤어요. 100% 3시. 네. 때로는 90%도 100%하고 차이가 안 나요.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. 그냥 90%하고 얘기 다시 바꿀게요. 90%라고 치시면 돼요. 90%하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지금하고 그죠? 그 차이. 지금 8시, 밤 8시 강의할 때는 제가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. 아, 네, 그랬는데 죄송합니다. 90%라고 얘기할게요. 90%. 그렇게 알고 계세요? 100%입니다. 네.
90% 두께로 치시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. 자, 지금도 한번 또 쳐볼게요. 90% 되는 느낌으로. 요번엔 이쪽으로 좀 더 빼서, 이쪽으로 빼서, 네, 딱 요 정도면 괜찮겠네요. 양해님,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. 예. 예. 잘 나옵니다. 자, 지금 공은 이쪽으로 투쿠션 치는 거 알고 계시고, 직접 치는 것도 알고 계세요. 금박 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만큼 더 가야 돼. 그러면 이제 된다는 거죠, 이렇게. 근데 지금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, 투쿠션 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투쿠션 먼저 보여드리면, 일접구를 얇게, 제가 원쿠션 새로운 방법이라고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강의 해놓은 거를. 그 영상을 보면은, 큐만 멀리 밀어서 치시면 공이 이뻐진다라고 말해요. 그게 무슨 공이냐? 이렇게 가고 내 수구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모으게끔. 자, 보세요. 다음 공이 치기가 좀 어렵게 섰지만 이렇게 공을 쳐서 모을 수 있다,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, 요번에는 밀어치기를 해서, 요즘에 보면 딱 아까랑 비슷하네요, 느낌이.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처음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쭉 세게 밀어서 쳐야 되는데 얘가 좀 약해요. 네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어떤 회원님이 한 번만 치는 거 하지 말고 두 번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. 밀어서 치는 건 별로 이쁘지 않죠? 뒤로 투쿠션 치는 게 훨씬 낫죠?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. 선택을. 자,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 거예요.